반칸이 사라져요. 그래서 피 반칸이 다 줄어들면은 부활을 더 이상 못하고 던진다 보도록 바뀝니다. 이런 식으로 기반한 열려있는 나뭇잎이 나뭇잎이 안 되고 내가 때렸다. 이 돼지는 여러분이 알던 것과 뭔가 좀 다를 겁니다. 이 돼지 5번 생존기가 뭐냐면 뒤지면 제대 체력반 칸깎기 귀신이 나옴 겁나 무서움 이게 놀이자 이 생존기의 특징 이상 일단 나무부터 캐주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광질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귀신이 어두울 때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뭉쳐서 다 같이 광질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다섯이서 다닐 거다. 나랑 오시는 광질 박세 멋댕 알지모님은 진영을 구하러 이렇게 칸마다 횃불을 박아야 돼서 2인 광질은 필수. 오 시골 온다. 빨리 횃불 쳐놔라. 오. 이렇게 소름 돋는 노래가 나오면 귀신이 나온다는 것이다. 아 그래요? 네 그래요. 이 바보. 암튼 최소 절셋은 맞춰야 하니까 계속 하자. 인전 똑바로 안 해 이 새끼야. 오. 절 마시고. 존나 맛있네. 이 서버에선 석탄도 철만큼 좀. 어? 아니 이것들이 우리 버리고 우리를 배신한 놈들을 참교 유사하기 위해 우리가 버렸던 멤버들을 다시 끌어가지고 적당한 기지판을 잡으려고 다모바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성장을 하다 배신템과 재미템이 만났다는 소리를 듣게 돼. 인커밍! 인커밍! 우리 인커밍 하고 잠깐만 우리 인커밍 하고 잠깐만 이 새끼들 다 여기 있어. 그럼 바로 참교육 당하셔야겠지. 농담이고 이 생존기 협동 아니면 다 법계 발전이 더 된 리참발 기지로 본대를 옮기기로 우리는 강남 이 모드 족같은 게 가끔 이렇게 감동이 나오는 것을 초반엔 진짜 무서웠어. 집중이 확 됐는데 여기도 맞아. 야 오자마자 새벽 복사 있는데요? 여튼 저튼 간신히 다 모였고 이제 이 너덜너덜한 우리의 뱀을 반짝반짝하게 하기 위해 성장을 해볼 거야. 아주 일 잘하는구만. 어? 저는 왜 일 안 하냐고. 원래 사장은 일 안 하죠. 사원들이 일하고 돈은 사장이 많이 벌. 어이구 다 밀었다. 솔직히 이번 시리즈에서 발렛 고생하는 것 같으면 구독이란 게 취소. 이런 컨텐츠 하면 사진 한 방 찍어야지. 많이 안 늘어도 될 것 같아. 역시 홍너는 너만 기아린 바로. 뭐해? 아니 이 새끼들 이 생존기 물 따먹은 거 아니? 여기 뒤지면 생명 까인다고. 암튼 우당탕탕 했던 일들은 다 지나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주민장, 농장, 습격, 탈공장, 벌목장, 내락깨기 등등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생존기에 꽂힌 귀신과 공포스러운 요소들 이세카이로 갈 수 있는 재단을 활성화하러 갈 거다. 못 따라요? 야 이거 나 따라가면 몇 시간 걸릴 텐데. 야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? 내가 다 탔어. 있다. 어, 뭔 소리야? 어디? 들어봐, 같이 가, 같이. 재단. 와, 여기다, 딱 여기다. 나 하나 돌아 하. 가. 가서 마피아라도 하죠. 이제 저 뭐야? 정신력이거든요. 말씀해주세요. 그러니까 적에 달수록 몸에 이상이 생기고 0이 되면 이 세카이로 끌려. 아니 근데 불타가 우리 불안동까지 다 흡수하는 데는 나이 뭔가 생겨서 불타만 이 세계로 끌려게 생기. 어디요? 아니 근데 오자마자 뒤질 것 같은데. 아. 난 그래도 황금사과 챙겨가서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난리난데 진짜. 이건 진짜 진행을 위해 치트를 쓰기로 했음. 쨌든간에 다 복구해 주었고 이제부터 이 세계를 탐방해 줄 건데
근데 여기에 뭐가 존나 없다. 여기 재단 같은 게 유일한 이 세계의 탈출법인데 이외에 다른 구조물과 나무들은 진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다.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돌아다녀보기로 했다. 그냥 귀신 나오는 오버월드 병원 느낌. 암튼 두 번째 재단을 찾았고 다시 오버월드로 돌아갔는데, 아니 왜 오자마자 브란도가 여기. 아니 일단 개전망 모드 버그가 얼마나 많은 거야. 어 근데 야 팔 적거 뭐야. 저겠어. 시발 저거 어떡해. 애들이랑 만나려면 움직여야 하는데 사방에 귀신이 쫙 달려있어. 아오 진짜 족같이 생겼네. 무서워서 못하겠네. 근데 어차피 버그 이슈로 인해 이 생존기 망해버렸다. 끝.